안녕하세요. 러셀 센텀에서 1월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정재원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서울 쪽 학원을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부산 안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강좌 퀄리티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러셀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나 여타 모든 시험들에서 실전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입 준비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여 실전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실전 훈련과 연습을 통해 실전을 연습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6평 이전에는 개념, 기출인간과 수업을 통해 기초를 다졌고 6평 이후 여러가지 엔제 등을 풀며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9평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에 집중하여 제 실력이 온전히 시험지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특별한 개념보다는 암묵적으로 쌓여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셀 학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치른 메데프 시험을 통해 국어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여러 방법으로 풀며 뇌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를 위해 수학 권동호 선생님과 손우혁 선생님의 단과를 들었습니다. 두 선생님들의 풀이 스타일은 꽤나 달랐는데 이 풀이 방식들을 사용해본 결과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일어나 수학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구과학을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해 개념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과학 함석진 선생님이 단과 수업에서 문제를 보기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단순히 문제만 풀고 넘어가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셀 단과 수업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퀄 모의고사를 풀며 저를 점검해보는 동시에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한 갈피를 잡아갈 수 있었으며 제가 못 푼 문제를 이후 해설 강의를 통해 이해하면서 큰 효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자관의 개방적 구조 덕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식물과 공기청정기 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어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집중하여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학습용 사이트만 개방되는 러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딴짓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러셀은 같은 건물에 단과 바자관이 함께 위치해 있어 계단만 오르내리면 단과를 들으러 갈 수 있어 시간 낭비가 적어 좋았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궁금했던 점을 여쭤볼 때마다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여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수능 계획에 대한 상담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수능은 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 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한 곳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운의 측면에서 수능당의 하한점이 되더라도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